자,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P콤마 마이너스 1콤마 1 지날 때 P를 구하래. 직선이 잘 보면 얘는 평행하나? 자, 요거 한번 봅시다. 얘는 뭐로 6으로 나누면 2분의 x? 아, 평행하다 했네. 3분의 y 빼기 3. 1분의 z 플러스 1이야. 애들 둘이가 평행해요.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.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딱 하나 결정 되겠죠? L과 M. 자,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, 자, 평면에 평행한 벡터 둘을 잡자. 그 벡터 둘 갖고서 뭐를 외적을 해서 하든 내적을 해서 하든 법선 벡터를 찾자. 이거요. 그럼 여기에 방향 벡터는 하나 잡았어요. 뭔데? 2,3,1이라고.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그냥 벡터 잡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 L 위에 한 점을 잡을 수 있잖아. 뭐라? 0, 0, 0. M 위에 한 점은? M 위에 한 점은 0, 얼마? 3, 마이너스 1이 한 점이잖아. 그래서 우리는 요 벡터 있잖아요. 요 벡터를 D-벡터라 한다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나오잖아. 그래서 우리는 D-벡터와 D-벡터를 외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i, j, k. 2, 3, 1. 0, 3-1로. 그래서 i에다가 ad-bc 하면 -6이고요. 빼기 j에다가 -2이고 k에다가 6이냐? 그래서 얘는 -6, 2, 6이에요. 얘를 조금 멋있게 -2로 묶어내면 3, -1, -3이잖아. 얘를 법선으로 하면 되지. 자,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? 3, -1, -3이잖아. 근데 어디로 지나노? 원점이 있으니까 이건 x 빼기 0, y 빼기 0, z 빼기 0 하면 3x 빼기 y 빼기 3z는 0이네요. 얘가 p, -1, -1 지나니까 얘를 대입하면 3p 플러스 1 빼기 3은 0. p는 3분의 2인가? 답이 여기 있네. 자,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구하는 방법. 방향부터 하나 알고, 여기 두점 잡을 수 있잖아. 벡터 찾아서, 법선 벡터를 ABC 놓고, 이렇게 내적이 0이다 해서 관계식을 찾아도 되고, 외적을 해도 되고, 이렇게. 아니면, 법선 벡터를 뭐로 줘요? ABC를 놓고, 이 벡터와 얘와 수직이고, 얘와 수직이니까, 그냥 내적하면 2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이고, 밑에는 3B 빼기 C는 0이잖아. 요거 갖고 연립을 할수 있잖아. C는 3B예요. C 자리에 3B를 넣으면 6B잖아. 그럼 A는 마이너스 3B잖아. 그래서 A 대 B 대 C는 마이너스 3대1대 3이잖아. 요게 뭐야? 법선 벡터 똑같나? 3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묶어내면 동일하니까 요래 풀어도 되고, 외적을 이용해서 법선 벡터를 구했다고. 개인적으로는 외적이 좀더 편해서 이렇게 했어요.